자, 이번에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. 야, 그렇게 얘기하지 마. 왜? 엄청나게 욕을 하는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어. 그럼 조금 좋아한다. 응. 조금 좋아하는 이재명. 총선 때 활약할까요? 총선 때 활약이 아니라 요즘 가끔 이렇게 보면 뭐 노랑봉투법이다 또 그리고 농민을 위한 그런 정책 참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신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. 유년 시절부터 좀 어렵게 사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생활이 있어서 그런지 참 서민이나 농민 그리고 또 근로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하는 정책을 많이 펴시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활약은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거고 정말 기대가 돼. 근데 또 한편은 되게 걱정이 돼.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강력한 거를 반대 세력들에서 집권 여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분이 나름대로 대비나 그런 걸 많이 하시겠지만 아무튼 1, 2월이 굉장히 걱정이 돼. 내년에 활력은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1, 2월이 관건일 것 같고 아무튼 서민, 농민, 근로자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. 눈물 젖은 빵에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.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데는 굉장히 박수갈채를 보내드리고 싶고 내년도 굉장히 잘 하시겠지만 1, 2월이 잘 넘기시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아. 12월 6일 날 또 백두산 가는데 그 양반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할 거야. 일단 심상정보다? 아, 심상정.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. 이재명? 임재명이지.